씨의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니까 예. 뭐 오후 지금 오후 예. 식사 후에 지금 네. 조금 휴식 갖고 그다음에 그 공식적인 이제 의전 행사 받고 네. 그리고 이제 회담하겠죠. 네. 연락 안 옵니까 수시로? 저는 연락 안 주던데. 아, 그래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뭐 일본 가는 것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총리입니까 본인이? 왜 이러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는 한마디 예. 여러분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쿄 도착 제일 동포제 우리 교민 먼저 만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그 우리 그 제일 교포가 45만 4천 명이랍니다. 공식 기록이. 그래서 일본에요? 예 그래서 제1 중국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 아주 영향력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나고 지난 작년 4월 당선인 신분에도 국회 대표단 보내서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어떤 주제로 이 회담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 주요 주제 같은 거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언론 보도를 그렇죠. 통해서 언론 보도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강진영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사실은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길 바라는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미 동맹을 좀 공고히 하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군사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주제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수출 규제 해제하는 문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푸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요 논의가 될 것이고 WTO 제소는 뭐 우리는 먼저 풀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도 좀 일본 화답이 또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북한의 미사일 오늘 또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추가 논의 있을 것이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최진문 교수도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 과연 추가 논의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다 우리 쪽에서 다 밝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별 논의를 해도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 논의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 이게 이제 기시다 총리 입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과거 뭐 무라야마 선언과 그다음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뭐 계승한다든지 뭐 역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한다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 사죄를 담느냐 아니면 뭉뚱그려서 우회적으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존중한다 정도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기시다 시기에 또 얘기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따가 6시라고 그랬죠. 네. 정상회담 후에 이제 공동선언은 안 나올 거라고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대통령실 입장은 이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기 때문에 공동선언문 안 나오고 예, 기자회견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그것도 예. 저는 그러면 그 의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기 전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합의 문구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현장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일본과 뭐 의제 관련해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완성된 어떤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선언문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선언문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 외교 라인에선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사실 공동선언문은 안 나올 거라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네. 제 말씀은 그럴 시간적 물리적인 여건이 매우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이 강제징용 해법 방안도 3.1절 기념사를 전후해서 나왔던 아주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측에서 공동선언문까지 내기에는 좀 부족했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처수를 배부를 수 없으니까 오늘은 선언적 선언 상징적 만남이 될 거고 이후 뭐 기시다 답방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저는 선언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공동선언 정도가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어쨌든 뭐 공동선언문이 없다 보니까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예. 예. 강제징용 해법에 상처받은 국민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유의미한 메시지가 없다는 게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면 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발 딛고 그걸 해가지고 굴욕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만남을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일본은 전혀 거기에 동참도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에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나 뭐 일본 측에서 특별히 다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거든요. 새로운 사과를 한다거나 예컨대 또는 무슨 뭐 참여를 한다거나 기업 이런 네. 부분도 직접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로 가는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요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분과 화해하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나서 그 사람은 지금 상처가 남아있고 그 사람에선 피해 보상도 안 되고 있는데 자 우리 미래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최승 평론가님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굴욕 외교다 저자세 외교다 우리 희생자들의 사과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그런 외교다 기분 좋겠습니까? 알죠. 그렇지만 지금 이 오목한 상황에서 뭔가 한 발짝으로라도 뛰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현재선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유의미한 성과를 더 도출해낼 때 그게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런 약간의 아픔을 감내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겠지만 이건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대승적 결단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윤석열 외교를 총평하고 그다음에 네. 이걸 구려외교라고 지칭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냐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반성이나 사죄의 의미를 담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우리 여교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은 컵에 찼으니까 그다음 반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강제징용 자체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외무상은 외교가 그런 한 상황에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만남을 위해서 네.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국으로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과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성과를 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걸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 진정성 있는 사과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과의 전제 조건에만 얽매여서 역사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다. 그것도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일본 그 요미우리 신문 그 요미우리 신문 대표가 와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네. 네. 그 제3자 변제 방식은 내가 출마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자, 뭐 여전히 시각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각차도 크고 또 일본에서는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혹시라도 이번에 일본 정부가 많은 걸 또 양보를 했는데 혹시 또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게 원점을 회복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좀 우려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국민의 시각차도 크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윤 대통령께서 국민을 설득해서라는 조건절을 달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만큼 대국민 소통과 그런 설득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지를 이끌어낼지.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안 받아내도 되게끔 하겠다. 아니 저는 그 일본 기업들이 구상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를 통한 전범 기업들의 참여는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이 조금 전에 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득한다는 의미도 구상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인터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신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 전범 기업들이 출연하지 않아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해내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렸다니까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변제를 해주고 그 변제해준 돈을 나중에 이제 피해를 준 사람한테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일본 내에서도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이거 정부에다가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회로를 택한 선금 방법에 대한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강제할 건 아니니까 구상권 행사를 이어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면 최소한 그런 행동이 있은 다음에 한일 외교를 하든지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그러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지.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오늘 아침에 KBS 아침 뉴스 리포트를 도쿄 특파원 리포트를 보니까 일본의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 이런 인터뷰가 나갔고요. 예, 또 방송에서도 예, 윤석열 강꺾고 윤석열 다이토료가 온다 그래가지고 뭐 오사가 공동 중계, 공동 네. 게재했더라고요. 거의 네. 뭐 축제 분위기처럼 예. 그 KBS 특파원이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우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예.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북한이 오전에 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회담 혹시 요거 의식해가지고 발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2시간 반 전에 출국 2시간 반 전에 발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다분히 의식했다고 보고 저는 이런 자극적인 행동들이 일본의 그 군국주의 강화에 전혀 그러니까 강화를 이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도발이 뭘 실효성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만 자극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자꾸 부추기는 이건 전략적으로도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자. 방송 들으시다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문정부보다 낫다. 또 저도 국힘에 한 표 행사한 사람입니다. 뭐가 그리 아쉬운지 납작 엎드리는 게 창피합니다. 이런 또 의견들을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한테 한마디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보내신 의견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말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죄 받아오세요. 짝사랑은 힘들어요. 한 발자국을 뛰더라도 제대로 뛰어야지요. 국민을 위한 회담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임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데 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노동부의 이제 방침이었는데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아서 유감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마치 대통령실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개입을 안 한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때 이보다 더 많은 시간 120시간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노동시간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뭐 노동부가 또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또 전가하는 모습도 대단히 유감이고요. 60시간으로 캡을 씌운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또 MZ세대나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국힘 대표도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하다 이러면서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너무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입법예고 하는 날짜가 4월 17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덜커덕 발표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그거잖아요. 홍보 실패도 정책의 실패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그런 법을 덕허덕 내버린다면 그것 또한 그건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교육부인가요?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렇죠. 얘기 꺼냈다가 또 그때 그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장관이 경질됐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그 이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에게는 법 위반의 가능성을 좀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69시간 출발했는데 그런 순기능적인 건 사라지고 오히려 과도한 노동 시간만 부각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재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최진문 교수님 네. 일각에 보면은 노동부 장관한테 책임을 묻는 분위기에 이거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그럼 노동부에서 독단적으로 했겠냐는 거예요. 너는 대통령 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1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일이 많을 때는 그렇게까지 대선 후보 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 노동 시간의 변화 개편하는 문제는 아마 그 대통령실을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노동부가 주부 부서이긴 하지만 노동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대단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책임지고 본인이 하기로 했으면 본인 입장을 내야죠. 왜 대통령이 갑자기 왜 캡을 안 씌워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대통령의 뜻을 있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서리께 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럼 대통령실과 논의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책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예를 들면 한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쨌든 비서관들하고 각 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을 빼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주 69시간제가 이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백지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좀 줄이나요? 그러면? 예, 저는 조정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캡을 씌우든 뭐든 왜냐하면 지금 사용자 측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쓰는 데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잘못 쓰면 또
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게다가 지금 사실 근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재택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근로 유연성들이 많이 생기는 지금 IT 시스템이 많이 도입됐는데 그런 점들도 이 법안에 현실적으로 가만히 되는 것도 필요하니까 개정안이 지금 발표되는 건 맞는데 아마 내용이 상당 부분 조정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 박홍건 민주당 원내대표가 69시간 근무제 이거 살인 근무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대통령이 또 나서가지고 60시간 캡쇼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또 재검토한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또 그 국무총리라도 농구 장관은 대통령실 입장 나왔을 때도 송부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또 안 하는 것처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또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건강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건강이 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저출산 문제와 연관돼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저녁이 있는 삶 52시간. 네. 네. 그게 이제 후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그것도 사실 부작용이 많은 법안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고칠 필요는 좀 있죠.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국민의 입장은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번 개정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좀 보완하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두고 보면 실보다 득이 많을 겁니다. 언제까지 싸움만 합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 의견에 좀 지지를 보내는 문자를 보내주셨고 떡 줄 사람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입만 벌리고 내가 가진 떡도 주는 형국입니다. 이런 또 질타를 하신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제 일주일 다 돼가는데 이 연포탄과는 거리가 멀다. 연대 포용 탕평 요 비판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당내 인선 좀 어떻게 분석 좀 해볼래요? 네네. 간결하게. 사실 네. 사무총장 이철규, 그다음에 정책 그 전략기획위원 부총장 박성민.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조직부총장 배현진. 아, 저도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 유상범,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 사실 연포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거리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 공감에 그 가입된 그 친윤 그룹의 모임들이 많이 기운이 됐어요. 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 유승민 전 의원께로 임명을 했죠. 그 한 부분만이 강민식 의원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체제로 당을 좀 급속히 좀 가속화시키는 방향에서 나온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포탕 인사를 하려면 사실 같이 경쟁했던 안철수 다 끌어들어 모여 황교안 뭐 천하람 네. 이쪽 인사들이 좀 있었어요. 최소한 한 명씩은 다 참여했었어야 네. 연포탕 정신이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좀 아쉽다. 아쉽긴 하죠. 연포탕 거리가 있다. 네. 이현주 의원은 이런 또 이 표현을 했어요. 얼어 죽을 연포탕. 자,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 될 걸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입김이 뭐 당에 거의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형국이 됐다. 아까 뭐 그 유승민 계라고 얘기하신 분 한 분 얘기했는데 그분이 무슨 역할을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다 지금 친윤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이 이렇게 가면 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당이 정말 여론을 제대로 잘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가 크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2주마다 또 주례회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기자들 앞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기로 네. 했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오더를 내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은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저 당과 각각 뭔가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공조할 수 있지만 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순서를 다 할 수 있어야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래야 그 정부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문제도 저도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간판으로 치르는 총선이다. 그러니까 당도 1년 동안 얼마나 잘 합심해서 성과를 낸 걸 그걸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하니까 저는 친윤 색채다 해도 책임 있는 당정 일체를 위해서는 이것도 책임 정치한 부분으로 보고 저는 총선서 평가받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받을 거예요. 받을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사실은 지금의 이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속 가길 바래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 총선에서 참패한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평가받을 겁니다. 그 뉘앙스는 꼭 그거 같아요. 네. 넷플릭스 영화 더 글로리에 네. 연진이 최고다 뭐 이러는 거. 그런 걸로 하신 거죠. 평가받을 거라는 거. 네? 봉침이 상했나? 약간 비아냥으로.
자, 69시간 근무제 관련 청취자 문자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12시간 근무합니다. 분야별로 근무 시간이 틀리죠? 120시간 발언도 주 6일이면 20시간씩 일하는 건데 아휴 이럴 때 문자 주셨고 국민 보고만 일하라 하지 말고 국회의원분들도 일 좀 하세요. 주름하게 한마디 해주셨네요.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 줄평 듣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앞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먼저 최진범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제발 사과 좀 받고 오세요. 사과 좀 받아오세요.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뭐라고요? 창의적이지. 교수 체면에 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했는데 창의적으로 해달라고.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용기 있는 결단,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둘 다 오늘 창의가 편입니다. 오늘 허기가 누구 편을 안 드는 멘트를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최영철. 네.